And here is the next question.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free official K-pop merchandise? Is it 1. Download Cream and play trivia? 2. Go to a store and beg? 3. Get a summer job and save money? Or 4. Daydream about K-merch? Ja! 이번 시간은 아스트로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에 리액션을 하면 된다고 적혀있네요. 오, 저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일단 영상 보면서 오케이. 시작해보죠. 영상 스탑!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오, 이거 우리 제주도 숨바꼭질. 그러니까요. 와. 아 색감 진짜 지금도 잘 지내려나. 지금 봐도. 지금 몇 살이지? 지금 한 45? 그래. 그래요? 아니 나 저 책말한 와 2015년이었을 때? 2016년. 와, 인사다. 와, 마른 것 봐. 진진이 저 때도 웃겼구나. 와, 색감이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? 노래 봐. 아니, 난 이거 진짜 거의 한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? 이거 오케이 준비 완료 인트로 아니야? 맞아. 와, 와, 노래 때 통통했네. 아, 근데 뭔가 어리네, 너. 통통해. 어휴, 후덕 가구만.
저 몇 분이야? 지금 몇 분이야? 봐야 돼. 8시 22분 아니야? 이 다 와서 보면 어떡하냐? 막 우리 좋아서 제일 좋았다. 뭐가 소문나는 거야? 정연이랑 연결되는 거 꿈꾸중이랑 지금 현실이랑 연결되는 거 약간 팬분들과 이때 체육관에 찍었는데 이거 와 나 손에 저거 들고 있잖아. 와 저거 지금 어디 있어요? 네? 저거 형한테 줬잖아. 아 저한테 줬죠. 맞아요. 나를 찾아주는 거지. 아 와 소름돋았어. 고마워 이런 거였어. 와 우리 한 명씩 우리가 얘기해볼까요? 또 한 명씩 꼭 해야 돼요. 아이고 대표로 얘기해볼까요? 네 진짜 얘기해볼까요? 네 굉장히 오랜만에 숨바꼭질을 거둔 것 같은데 숨은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황사 감독님이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잘 알고 이 숨은 의미까지 알아서 굉장히 뜻깊은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.